다들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었죠. 저 굴뚝에서 살아서 돌아왔구나. 네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네, 나왔어, 나왔어요. 야, 이거죠 정말 대박이다. 성공이다. 잘 됐다. 너무 황당했었죠. 그 안에 도영이가 또 있다고 하니까. 분명히 우리는 그 친구를 꺼내줬는데 왜 또 있을까? 바깥에서 다른 까만 고양이가 우니까 안에서 고양이가 많이 아주 되게 심하게 울었어요.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그런 표시 같아요, 제 생각에.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m 정도 돼 보이는 그런 굴뚝에 고양이가 갇혀 있는데 사다리나 계단 같은 것들을 좀 해주는 게 최선이겠다. 구조물을 내려줬고 빠져주고 나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흘렀을까? 나왔어, 나왔어. 안 들어가죠. 어떻게? 야, 벌써 나왔어? 네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네, 나왔어, 나왔어요.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다들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었죠. 야, 이거죠 정말 대박이다. 성공이다. 잘 됐다. 정원은 어디예요? 라이브 중계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그 자기가 품어주겠다고 가족으로 맞아주셨거든요. 너무 황당했었죠. 다시 그 안에 고양이가 또 있다고 하니까. 며칠 지나서 지나가는데 고양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. 근처에서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구조인데 또 빠졌네 고양이가. 애가 제대로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전혀 미동이 없이 그렇게 앉아있어요. 대부분의 분들은 두 번째 고양이가 또 빠졌다라고 믿고 계세요. 근데 이제 제가 드는 한 가지 조그만한 그런 의심은 등이 까만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냥 초롱이라고 생각했는데 색이 달라버리면 오해를 할 필요가 없죠. 근데 이제 두 번째 고양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젖소문인데 걔도 등이 까매요. 초롱이가 구멍에서 나오는 장면을 카메라가 우리가 못 잡았어요. 왜냐하면 일단 철거하느라고 했는데. 나왔어, 나왔어. 나왔어요?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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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나왔어, 빨리 빨리. 발을 둥둥 구르면서 나왔다! 아 이러시는데 근데 진짜 한 마리가 앉아있어요. 걔도 굴뚝 밑에. 제보자님이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안 보였던 친구래요. 제가 맞대요. 밥도 주세요. 고양이 이리 와. 초롱.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착각을 한 거죠. 또 우리는 구조됐다고 생각해서 한 열흘 정도 또 지났거든요. 구조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거기다가 밥이나 물을 넣어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서 분명히 열흘 가까이 굶었을 건데 물도 못 먹었을 건데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을지는 참 그게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. 구멍이 90도인 거예요.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 구멍이 아니고 이 옆을 보고 있는 구멍이라서 뭔가를 넣어볼 수도 없고 포획틀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도 안 나오고 그 좁은 공간에 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도는 첫 번째 시도했었던 방법인 그 관절 형태로 꺾이는 그런 사다리를 내려줘서 고양이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보자.
떨어지는 과정에 골절이나 파열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닐까? 떨어지다가 파이프에 뭐 신체가 부딪혀가지고 뭐 골절이 되거나 이런 상황도 좀 우려가 됐었던. 혹시나 다른 무언가가 친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무섭게 해서 전혀 활동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까 싶어서 조명이나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없이 자동으로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 하나만 딱 설치를 맨 꼭대기에다가 해주고